지금 이 세트와는 여기다 파워포인트든지 뭐든지를 넣는 건데, 와는 사람이 조금 커진 거지. 이게 카메라 줌하면 요 정도밖에 못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거기다가 뭐 파워포인트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강의를 할때이 소위 그 AR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단계 그 스튜디오 이제 이걸 샀어. 제일 먼저 세트 1을 로딩하는 거예요. 하면은 여기서 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나? 그건 처음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 처음에 여기에서 씬 1은 이렇게, 씬 2는 이렇게 해서 강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요 정도 크기로 일반적으로 이거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러다 원할 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잡고 왼쪽을 누르면은 더 작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 할때 여기 가서 마우스 눌러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이 모드를 기본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했느냐. 1. 자, 발표자가 아까 있었다. 발표자는 지금 이런 강의 장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씬에 와서 발표자를 요렇게 어떻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에지 브랜딩이 됐느냐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여기다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온 건 여기가 막 지저분하잖아. 여기를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배경 다른 거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다른 거 넣을 수도 뭐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만 지금 뭐 이런 걸 넣어서 해서 이렇게 바꿨다. 그럼 빨갛게 해도 되지만 컬러를 이렇게 조정하면 뭐 파랗게 할 수도 있다. 이것도 포토샵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또 이게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AR 스튜디오 방식의 특허를 낸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해서 편하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상 모니터를 올려놓고 이게 가상 모니터가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움직여보면 사람 앞에 놓은 거잖아요. 사람 앞에 놓은데 약간의 꺾어짐이 있잖아. 아 이게 이렇게 3D로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여기에 갖다 놓고 뭐 약간의 효과를 주고 필요하면은 커브도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게 언뜻 얘기하면은 뭐 그냥 다 되는 것이겠지만 하지만 스위치 엑스에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근데 여기 효과를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이제 뭐 바꿀 수도 있고 조정하면서 갈수 있는데 이제 여기 어려워하는 거가 이게 씬 1을 이렇게 하고 나면 씬 2에 가면은 약간 더 크게 해주면 된다. 집중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을 지금 여기는 벽면을 안 썼잖아요. 우선 여기까지는 아직 안간 거지. 알파를 벽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걸 넣었다. 그러려면 앞에 있는 배경을 알파를 줘야 되잖아요. 알파를 주면은 저 뒷부분에 있는 게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벽면에 있는 뒤를 또 이렇게 키워줄 수 있고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서 할수 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 앞으로 멋있게 하려면 이런 걸 최대한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AR 스튜디오를 하는 것이 이 스튜디오다. 이게 첫 단계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 개념 첫 번째는 액터가 있는데 이 발표자의 배치를 마음대로 이렇게 넣어서 발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가상 모니터가 발표자 앞에 있고 제일 앞에 가상 모니터가 있고 발표자가 있고 배경이 있어서 이 배경 그림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이 벽면이 있어서 포토샵의 레이어 같은 거지만 우린 3D이기 때문에 얘가 뎁스가 있잖아요. 저더 들어갈 수도 있고 가까이도 갔었어서 여기 카메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빠지고 들어가는 이게 돼서 실제 이게 3D 버추얼 스튜디오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강의를 만들고 제작을 하면 이것이 한 장면이 변할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가게 된다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